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현상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지금 오늘도 지금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횡보는 아니고 갑작스러운 하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자체가 항상 투자자분들의 팔을 돋구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3원 정도 조금 튀는 상황인데 지금 20포인트 이상 하락은 솔직히 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171억 정도 현재 매도하고 있는데 이 정도 매도한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2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 선물이 좀 많고요. 결론적으로 수급 자체가 대형주 수급을 이끌 만한 트리거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요. 그만큼 다른 쪽 기존에 회자가 되고 있었던 NFT를 위시한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엔터 뭐 이런 쪽의 섹터들의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항상 지금 시즌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섹터를 주목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주목하는 섹터를 봤을 때 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15일까지 어제까지가 웬만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는 날입니다. 지금 웬만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누워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몇몇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고 있거든요. PCB 업종도 그렇고 기타 OSAT 업종도 그렇고요. 그 종목들 중 살펴보시면은 그중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저희 심용으로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 슬림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종목들이 굉장히 슬림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거 종목을 고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대로 게임이라든지 NFT 쪽이라든지 메타버스 이쪽 같은 경우에 실적이 보이지 않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가 되게 종목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들어갈 것 같은 경우 이미 10% 뭐 15%씩 올라 있는 상황이라도 중간에 그 다음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바로 손절매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각자 기준에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럴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내동 매매입니다. 누가 이거 샀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 저기 NFT 이거 간다 그래서 다른 게임주 사는 거. 실질적으로 게임주 안에서도 지난주 금요일날 장이 올라설 때 올랐었던 종목들 게임주를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리고 펄어비스, 뭐 위메이트 그리고 이제 그 컴투스 같은 기존의 대장주 격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월요일부터 올라오는 종목들도 그 종목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라 팔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 섹터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그 중에서 실체가 보이는 종목들 가지고 꾸준하게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각자의 기준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기준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형주를 이끌 수급이 부족해서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각자 기준에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관심주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솔직히 그런 종목들이 좀 더 갈 확률은 높긴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손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빼도록 하고요. 게임주 중에서 크래프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올해 상장을 했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종목입니다. 중간에 오버행 이슈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11월 11일 날 이제 배틀로얄 신작인 배그 뉴 스테이트를 출시를 했죠. 지금 이틀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가 한 1000만 명이 되고요. 나흘 만에 2천만 명 돌파해서 초반 흥행을 성공했습니다. 출시 초반에 많은 유저들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흥행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근데 다른 NFT 게임 대비해서 뭔가 파급력이라는 이런 부분이 최근에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MSCI에 그저께 편입이 완료가 됐는데 유동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왔었던 패시브 수급보다 조금 더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가도 넘은 상황이고 51만 원 이상대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다른 게임주 대비해서 부담이 적은
자리고 수준이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같이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MSCI 편입 후에 패스비그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크래프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 5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